네, 저는 그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지원에 공모를 했고요. 이번에 내가 본 수원화성 사진전이라는 어떤 공모에 선정돼서 사진전을 좀 치르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딱딱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활동적인 어떤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복합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 이 사진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어떤 작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진전을 준비하게 된 어떤 동기, 배경 이런 것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아름다운 행복길 갤러리에서 수원시민 대상이나 예, 대상으로 전시회를 치렀습니다. 이제 기획 의도를 보면은 이제 저희 그 유네스코 지정에서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모습을 수원시민 대상이나 아니면 그 밖의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좀 수원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좀 알리고 외국 관광들에게는 수원화성의 어떤 브랜딩 홍보를 중심으로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이제 기획 개인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는 제가 이 사진전을 준비하게 된 그 연도가 한 10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어떤 사진전 준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히 2001년도에 제가 동북포르의 어떤 겨울의 모습에 반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군포에 살게 됐었었는데 이제 수원에 이사를 와야 되겠다. 왜냐면은 어떤 수원의 계절적인 모습이라든지 풍경을 담기 위해서는 이 한 번에 와서는 사진을 못 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수원에 당장 그 와이프한테 설명을 해서 예, 다음 해에 수원에 이사 와서 본격적인 수원화성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은 저도 좀 많이 헤맸어요. 왜냐면 그동안의 어떤 수원화성의 이미지가 시설물에 의해서 아니면 자연 환경에 의해서 보여지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독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진가였으면서도 예술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미지 자체를 동창적으로 어떤 생각할 의도가 의도였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좀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했던 거는 아, 화성연구에 들어서 정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3년도에 화성연구회를 좀 들어서 본격적으로 역사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성역의궤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조선왕조실록 500년의 어떤 그 왜 온라인에 통해서 보면은 역사적인 기록적인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의 어떤 팩트 중심하고 역사적인 팩트 중심을 만나서 이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이제 200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마리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기획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원화성 전시회는 크게 제가 바라본 독창적인 어떤 이미지는 자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원화성의 생기기 축성되기 이전에는 허허벌판이었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얀 캠퍼스 백지 위에 뭔가의 드로잉을 해서 이 신도시의 어떤 수원화성이 축성이 됐다면 반드시 뭔가 동작적인 이미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했고요. 역사적의 그 근거에서 정조대왕이 친환경적으로 이 수원화성을 축성했다는 어떤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예, 더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생명의 파트, 세 번째는 사람들, 시민들, 자연 이런 공존으로 테마를 좀 구성해서 예, 전시를 좀 했었습니다. 기존의 수원화성 이미지는 노을 속의 성과 아니면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좀 떠나서 이 자연이라는 걸 어떻게 그러면 이 근거를 갖고 역사적인 테마에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예, 접목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거 뭐냐면 낮에 야경 이런 거보다는 새벽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2시에서 5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더 새벽마다 2시에서 5시까지 나와서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 내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한번 새벽에 이렇게 컨셉으로 잡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것도 매일 한번 해봤습니다. 1년 동안을. 지금 365일 동안 기록한 촬영 데이터도 있겠지만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촬영한 결과 자연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수원화성의 어떤 딱딱한 부분보다는 어떤 자연과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조용함에서 고즈넉하지만 어떤 정조대왕의 어떤 한 얼도 한번 느끼면서 그렇게 수원화성 5.7km를 계속 돌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 새벽에 촬영된 사진들이고요. 때로는 새벽에 촬영하다 보니까 위험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눈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미끄러져서 천편으로 떨어질 뻔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차디찬 겨울에는 동상이 걸렸어요. 다리에 동상이 걸려서 이제 병원 신세를 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원화성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갖고 이렇게 컨셉화 하려고 했던 노력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태풍 곰파스의 지금은 볼 수 없는 기록들이죠.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느끼면서 뭐를 또 하나 생각을 했었냐면, 수원화성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근데 보편적인 콘텐츠보다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고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증을 통한 팩트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진가의 예술성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만나면 어떨까? 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동안문인데, 이런 동화문을 주민샷으로 표현을 해서 꼭 마술의 문처럼, 그러니까 안문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들으면 모르죠.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그 밖에 일반인들은 안문이라고 하면은 그 문이 실질적으로 문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어플리케이션 하거나 독창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수원화성에 대한 어떤 기능적 시설에 대한 기능적 뿐만 아니라 이름 이미지를 홍보할 수도 있고 알려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공존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 그래,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일부입니다. 일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요. 자연과 공존을 했을 때 반드시 빛이 난다고 볼 수 있고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또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 수원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나 아니면 기록적인 이 상황들을 기록을 하고 그 매년 기록을 한다면 어떤 자연적인 형태나 어떤 그 기록적인 어떤 테마에서도 상당히 콘텐츠로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작가님들이 동시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도록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 이외에 저는 자발적인 좀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인근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수원에 있는 기관에 포스를 직접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어떤 노력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도록과 도록 포스터 이외에도 이건 개인적인 돈으로 좀 썼어요. 이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10년의 작품들은 되게 많은데 이제 도록에 실릴 수 있는 작품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작품은 그 밖에 좀 한정적이어서 이렇게 엽서를 제작해서 한 30
여화제였던 작품을 다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엽서로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외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주위 반응이 좋아서 일단 10년간 기록했던 어떤 이런 노력들에 대한 평가가 잘 돼 있다라고 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오프닝 모습인데요. 이때는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순식간으로 몰려와서 거의 가득 찼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전시회를 통해서 끝나도 연계 홍보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청에서 순회 전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안구청에서도 순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기관들이나 이런 전시관 이외에도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어떤 기관 전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전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원 시민들이나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했던 그러니까 제가 수원 시민들 대상이나 일반 관광객들로 하여금 수원은 화성을 알린다라는 어떤 개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연계적인 홍보의 전시가 된다면 어떤 수원 화성 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 그 전시 독특한 전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예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역사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은 거울을 봐야지 과거의 모습도 보이고 시행착오도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역사는 중요하고 이 역사에 대한 어떤 그 바탕의 기록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수원화성뿐만 아니라 이제 수원에 이사를 왔고 제 2의 고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원의 역사를 좀 기록하는 그런 사진가가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